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읽을 때 가끔 진한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평소에 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그날따라 특별히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참 제 마음에 새삼스러운 감동이 젖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건 너무너무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감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와 같이 깨닫게 되고 또 느끼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죠. 어느 부자가 죽어서 세상을 떠났죠. 그 부자 이전에, 부자가 죽기 전에 문간에 있던 거지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적당히 묻혔어요. 무덤 저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부자는 너무너무 무서운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24시간 365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자리로 갔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고생하며 참 한이 쌓일 대로 쌓인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그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불 속에서 고통하는 부자가 어느 날 눈을 들어 보니 하나님의 품에 안긴 문간의 거지 나사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본다면 모르지만 눈에 그 사실을 본다는 것은 아마 불꽃 속에서 고통하는 것 이상의 마음의 아픔과 한과 고통을 안겨주었을 거예요. 그가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를 나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통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좀 보내서 한 방울의 물만 내 혓바닥에 적셔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물 한 방울 달라는 요구가 너무나 냉정하게 거절을 받자 이 부자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 다섯 명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이 무서운 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요구도 노우라고 대답하셨어요. 요사의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가 세상에 있습니다. 내 아들, 딸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을 좀 전도할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할 텐데 자기 처자는 전혀 생각 안 하고 형제 다섯을 생각한 거 보니 참 옛날 사람은 옛날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보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복음을 기록한 성경 말씀도 내가 주었느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 믿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 죽은 자 살아서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액을 먹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가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뭔가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 다 믿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도 믿을 것입니다. 부디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야, 내 말이 틀렸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어서 살아난 사람이 찾아와서 전해도 안 듣는다 하시고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보았죠? 그 말씀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죽은 자가 살아서 나에게 와서 전해도 나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못 믿어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지 않아요.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생각하니까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찾아와서 천국이여 이렇더라 지옥이 이렇더라 하고 설명을 해도 믿을까 말까 한 내 자신이 이렇게 죽은 자를 만나지 않아도 성경 말씀 보고 믿었고 전도하는 자의 말을 듣고 내가 믿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감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적 기사를 보면은 틀림없이 모두가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대요. 이적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은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래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지를 않아요. 구원받는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영생을 값없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이요.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한때 미국의 백만인의 목사라고 별명이 붙었던 인기 절정의 목사님 계셨죠. 그분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의 근심을 쫓아버릴 수 있는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잠이 안 와요? 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셋째는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이 세 가지, 자기를 향한 긍정적인 믿음, 자기 일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신앙적인 믿음, 이 세 가지 마음에 꼭 담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는 세 번씩 큰 소리로 외치세요.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마음에 근심이 날아가고 생각하던 일들이 잘 풀릴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이런 믿음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필요합니다. 자기를 불신하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소망이 없이는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 말이요. 예수를 믿다가 보면 이와 같은 믿음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믿음은 내가 구원받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써먹으면 괜찮은 믿음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써먹는 것은 그건 자기 체면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말을 해도 나는 믿을 수 없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적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참 우리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적기사 보면 다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너무 분명하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무리들 가운데 이적기사를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3년 동안 정말로 깜짝깜짝 놀랄만한 이적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많은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심지어요 이적기사를 가장 많이 행한 가버나움이라든지 고라신 같은 동네 사람들이 제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행한 이적기사를 차라리 소돔고모라에 가서 내가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적기사 그것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리쳤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는 것을 보면 내가 믿겠다고 소리쳤지만 그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요. 서로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것을 그들이 보았달지라도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적 기사가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었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은 은혜요. 왜?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믿게 하셨으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어요. 로마서 9장 1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한다고 믿어지는 줄 아느냐? 아니다. 다른 박질한다고 믿어지는 줄 아느냐? 남보다도 노력도 한다고 믿어지는 줄 아느냐? 아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 믿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서 믿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슨 재주로 여러분이 설득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서로 죽었다고 합시다.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무슨 재주로 여러분이 그렇게 확인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희한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가 어디 그 근처에 있었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 우리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걸 확인할 길이 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처럼 믿고 있지 않아요. 아멘. 무슨 재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전적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게 되었으니까 이거는 기적이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특별히 세례받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시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점잖은 분들 여기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아 했나 지금. 어쩌다가 내가 믿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희한하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믿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은 여관과 같습니다. 다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부자도 갔어요. 그리고 거지도 죽었어요. 부자는 건강하고 보신탕을 많이 먹어서 좀 오래 살았고 거지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일찍 죽었어요. 뭐 어쨌든 뭐 일찍 갔든 늦게 갔든 다 갔어요. 갔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거인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 떠났잖아요. 자, 그분도 갔어요. 그가 병상에 누운 이후에 어느 목사님이 가서 전도를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그분이 믿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디 참 기적의 믿음이 그의 가슴에 일어나서 구원받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확신은 할 수가 없어요. 17년 전에 제가 만나서 전도했을 때는 웃기만 하고 계시던 분이에요. 다 가요. 우리 옆집에 며칠 전 30대 초반의 미혼녀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주 전문 인력이죠. 그날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옆방에서 전화 걸던 어머니가 들으니까 딸방에서 캭 하고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아, 왜 저러나 그랬는데 전화를 다 받고 그 다음에 또 들으니까 또 쾌가하더래.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고 끝났어요. 그대건 가톨릭을 믿는다고 하는데
참 그 딸이 구원받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요. 다 가요. 간 다음에 무덤 저편에서 어떤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느냐, 이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부자와 같이 정말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생할 운명이냐,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운명이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설마 설마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부자와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기가 막히겠어.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나 같은 놈을 사랑하셔서 기적적으로 은혜로 믿게 하셔서 부자가 간 그 무서운 운명을 피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거지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축복된 삶이요. 우리가 부자처럼 살다가 예수 믿지 못해서 멸망받는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또 한 번 들으세요. 우리가 거지처럼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간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요. 우리가 부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몇십 년 성공한들 그것이 무슨 성공입니까? 나중에는 다 먼지 속에 영원히 다 묻혀버릴 그런 성공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 무덤 저편에서 영원토록 저주받은 인생을 산다면 그게 무슨 성공이요?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말이에요. 전도인의 말을 듣고 믿었든지 부모의 권유로 의해서 믿었든지 아니면은 우연히 성경 보다가 믿게 됐든지 친구 때문에 자연히 전도를 받게 되었든지 병이 나가지고 병상에서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 살기 피곤하죠?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가 따라오죠? 밤낮없이 마음에 짓누르는 무엇이 있죠? 초조함 있죠? 쫓김 있죠? 인생은 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돈 가진 사람은 돈 가진 대로 쫓기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대로 쫓기고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대로 고민이 많고 머리 둔한 사람은 머리 둔한 대로 인생이 따분한 거예요. 세상은 다 그래요. 자, 이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원천이 뭔지 아세요? 아,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믿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을 수 없는 나를 믿도록 해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러한 감격을 우리 가슴에 담으면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감정들을 우리가 흩어버리고 벌떡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일 샘솟듯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기적처럼 생각하세요. 정말 감사하세요. 그러면 웬만한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는 짊어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주님, 우리는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평생 찬송하며 영광을 주 앞에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